자, 페이지 87페이지죠. 법인의 능력에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나옵니다. 34조 이렇게 나왔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하면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1번 권리 능력에 의한 능력의 제한에서 성질에 의한 제한이 나옵니다.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법인이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뭐 생명권, 뭐 상속권, 친권, 뭐 유체상의 자유권 이런 것들은 법인에게 인정될 수는 없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유증 받을 수 있고요. 재산권도 있고 성명권도 있고 명예권도 가져요.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명예권 인정된다. 법인에게도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다. 이거 기억 안 해두시면 왠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뭐냐면 신용권. 법인에게도 신용권이 있다. 이것도 왠지 안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인에게도 명예권, 신용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나 청산인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죠? 법인도.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회계법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파산관제인 됐고 유언집행자도 될 수가 있죠. 그 다음 후견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후견이라면 로펌, 법률법인을 법무법인이라나요? 법무법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흔히 쓰는 말은 뭐죠? 로펌이죠. 최근 들어서 그런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롯데그룹의 신교코 회장님이 과거에 성년 후견계 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법원이 보니까 신교코 회장님은 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가지고요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신교코 회장님은 롯데그룹의 신교코 회장님은 피한정 후견이었죠. 그러면 후견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견인을 개인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인 로펌으로 정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후견인을 법인으로 선임해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 다음에 이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법인이? 자, 우리가 사원이 뭐였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우리가 사원이라고 하고 주식회사 구성원이 사원일 텐데 주식회사 구성원은 뭐죠? 주주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사원이 될수 있느냐 문제는 주주가 될수 있냐 문제잖아요. 될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물산이 에버랜드 주식을 5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삼성물산이라는 법인이 뭐란 얘기죠? 주주란 얘기죠. 그래서 법인도 주주, 사원이 될 수가 있지만 뭐는 될수 없죠? 이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법률에 의한 제한인데 교회에 뭐가 나와 있죠? 청산법인.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뭐 파산법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에 의한 제한 해가지고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요. 그러면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직접적으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88페이지 넘기셨어요. 맨 위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함은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된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면 그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법인은 행위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인에게 의사 무능력자가 있을 수 있나요? 없겠죠. 법인이 술 처먹고 자빠져 자는 경우는 없겠죠. 또 법인에게 제한 능력자라는 것이 인정이 될까요? 없겠죠. 법인이 뭐 미성년자일 수도 없는 거고 법인에 대한 피한정후견이나 피성년후견 이런 제도는 법인에게 없어요. 그러면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자도 없고 제한 능력자도 없으니까 결국은 법인은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반드시 무엇도 갖게 되는 거죠? 행위 능력도 갖게 되는 거다. 따라서 법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이 일치가 된다. 왜냐하면 법인에게는 의사 무능력자 제도도 없고 제한 능력자 제도도 없으니까. 그 다음 2번 행위자 법인은 누구를 통해서 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사 같은 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표기관의 종류가 나오죠. 뭐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나오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 되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행위 방식 해가지고 대리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이 나와요. 이 시험이 참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법인에게도 권리 능력이 있고 사람 행위 능력이 있잖아요. 권리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되니까 법인에게는 불법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인이 만약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누구에게? 그 법인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이사가 있어요. 자, 이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가지고 을에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이런 갑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는 누가 한 거죠? 법인이 한 것이니까 을은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법인도 사람이고 법인도 불법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이 되려면 두 가지예요. 첫째, 이사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된다. 따라서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과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되고요. 만약에 감사나 사원총회 같은 대표기관이 아닌 존재가 행위를 했다면 법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행위라 하더라도 아무런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법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대표기관 행위고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평가된다면 을 피해자는 법인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또 주의점이 나오죠. 그러면 갑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과 의인은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다 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따라서 을에게는 무엇이 인정되냐면 선택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을은 그 행위란 대표기관인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법인인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무나 편리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자동차, 갑이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하고요. 을이 운전하고 있던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충돌을 했는데 병이라는 동승자가 다쳤습니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행이란 사람은 갑과 을이고 갑과 을의 과실 비용을 나중에 따져보니까 을의 과실이 40%, 갑의 과실이 60% 이미 밝혀졌어요. 이런 경우에 병은 갑에게 60%를 청구하고
의뢰액의 40%를 청구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는 병은 갑이나 을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부진정 연대채무고 내부적으로 40%냐 60% 문제냐는 지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뭐죠?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따라서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하게 되면 피해자는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책임 비율은 뭐 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고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가 부진정 연대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을은 A나 갑 중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만약 을이 갑에게 법인에게 A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법인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A는 대표기관인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대표기관의 행위고요.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라면 피해자는 법인에게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대표기관인 개인에게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법인이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그 행위를 한 그 대표자에게 법인은 구상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게 결론인 거죠. 자, 규제 볼게요. 자, 1번.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한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과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되고 따라서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사원총회나 감사의 불법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 인정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원총회나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2번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직무에 관한 행위의 의미가 나오죠. 그래서 판례까지 나오는데 판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판례 밑에 2번 대표권 남용이 나옵니다. 자, 직무와 관련된 행위이긴 한데 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 행사한 경우 우리가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엔 책임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법인이 대표권을 행사하긴 했지만 법인을 위해서 대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남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우리가 대리할 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90페이지 오시면 일반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충족할 것.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되겠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되고 위법해야 됩니다. 효과 1번 법인이 책임을 진다. 주의하실 것은 이 법인이 이러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유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이코르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인이 사장이고 대표기관이 직원이고 사용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고요. 다시 말하면 법인이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유는 대표기관 행위가 법인 자체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용자라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2번 기관 개인의 책임 대표기관 개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고요. 둘 사이의 관계는 뭐죠?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을은 아무한테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그 행위란 대표기관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났죠? 근데 마지막은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질 않아요. 자, 대표기관 행위가 아닙니다. 뭐 감사나 또는 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법은 이런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한 그 행위자에게 연대해서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규제 보시면 3번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1번 법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2번 밑에 세 번째죠.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조 제35조는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다른 말로 하면 법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 했습니다. 자, 문제를 확인하기 풀어볼까요? 91페이지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청산인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청산인도 대표기관이에요. 이제 어떻게 우리 수험생들은 청산인은 대표기관이라 이렇게 외우시거든요.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청산인을 공부하게 되면 대표기관인지 자동으로 알게 돼. 되게 쉬운 질문이고 1번이 답이에요.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법인이 책임지는 이유는 대표기관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용자로서 사장으로서 책임지는 것은 아닌 거죠. 3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맞죠?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규정이. 따라서 상대방은 대표자 행위에 대해서 비법인 사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 피해자가 그걸 몰랐다는데 뭐가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5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이제 법인의 기관으로 왔습니다. 의의 보시고 기관의 종류 하나씩 볼 거죠. 자, 넘겨보시면 92페이지 이사가 나옵니다. 자, 이사는 두 가지죠. 대외적으로요, 법인을 대표합니다. 또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되는 거죠. 누가요? 이사가. 근데 이사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법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57조.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죠. 자, 법인이 성립됐다면 그 법인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2번 이사의 임면입니다. 자, 이사를 어떻게 임명을 하고 어떻게 면직할 것이냐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정관으로서는 무효가 되겠죠. 2번 이사 사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뒤에서 자세히 할 건데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계약이라고 해요. 단독행위 뭐라고요?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 계약은 뭐라고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예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증여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 아시죠? 그죠? 자, 증여가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따라서 제가 제 친구에게 야, 인마 힘드냐? 내가 너한테 100억 줄게 라고 했던 이놈이 안 받아 짜자 그럼 못 주는 거다. 왜냐하면 증여가 계약이라는 말은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사의 사인 행위가 계약으로 이해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사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사는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법인의 승낙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임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부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이사의 사임 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거. 따라서 법인으로부터 승낙이 없더라도 사임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물론 하단에 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는 뭐예요? 그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철회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 나오죠. 우측에 등기사항입니다.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설립 등기사항입니다. 자, 그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 건지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법인의 정관에 나와 있는 거고요. 누가 이사이고 그 이사의 주소가 어딘지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등기에 나와 있는 거죠. 과거에 가끔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뭐 SK그룹의 뭐 회장이 뭐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흔히 회사의 직급으로서 직책으로서 이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등기부에 성명과 주소가 적혀있는 이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회장이라 하더라도 등기부에 성명과 주소가 등재되어야지만 이사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끔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어디에 기재합니까? 정관에 기재하고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어디에 기재합니까?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3번 우측입니다.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뭐 당연한 것이고 4번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한이 나오는데 일단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단독으로 대표하게 됩니다.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라는 거죠.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때는 대외를 대표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각자가 대표하는 거예요.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1. 각자 대표 원칙에서 59조 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죠. 각자 대표합니다. 2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입니다. 자, 여기서도 시험이 또 잘 나와요.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그 대표권 내용 제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정관에 기재되지 않고 있다면 그 대표권 제한은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무효. 또 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개항하려면 이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요.
그 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그 대표권 제한의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제3자는 선악불문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그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수험지를 기억해야 될건 이게 전부예요. 자, 교재 보시면 1번 민법 규정에 의해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 읽어보시는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2번 대표권 제한에 의해 해가지고 이것도 읽어보시는 거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효력 요건 뭘 해야 됩니까? 정관에 기재가 돼야 된다. 기재가 안 되면 효력이 없다. 무효고요. 4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관련 판례 뭐겠습니까?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자, 94페이지 중간에 관련 판례 결론 부분 읽어볼게요. 법인의 정관에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이냐 악이냐의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사의 대리인 선인의 제한인 거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이사가 있어요. 물론 갑 이사가 법인의 모든 일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가 내 대신 다 해라.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네가 모든 일을 내 대신 다 하라고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면 갑이 뭐를 필요한 거예요? 대표권이라는 이사라는 제도 자체가 아무런 없는 것이니까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따라서 교재 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62조가 나오죠.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아니한 사항에 하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수 있다.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수 있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서 이제 5 이사의 주요 집행 사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